하이. 안녕. 이사 축하해, 아무튼. 나 진짜 서른 되기 싫어, 솔직히. 뭐 먹을래요? 지금 시키는 거야? 응. 후보 말해줘. 같이 와. 같이 고르는 거 아니야? 고르자면서 뭐 보여주질 않아. A1? 응. 교촌. 아, 나 어제 먹었어. 아. 아, 뭐 가리지 말아봐.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손님이야. 오케이, 오케이. 모듬 곱창구이. 아, 진짜. 아니야, 오바. 아니, 뭐가 오바야. 지금 메뉴 한 개만 시킬 거야? 한 네 개? 일단 그거 시켜. 조개찜 아니면 조개탕. 조개찜 여기 파는 데가 있어? 응. 안땡이 나오지? 이거 시켜? 배달비 3,500원. 아니, 사치스러워, 사람. 내가 번데기탕이랑 어묵탕이랑 콘치즈 해줄 거예요. 그래? 어. 너무 바쁘지 않겠어? 아니, 금방 와. 그래? 아, 근데 탕이 너무 많다. 그게 뭐가 어떠서? 탕이 너무 많은 게 왜? 나도 알아, 그런지는. 우선 육수를 내야 되니까 도마가 없기 때문에 가위로. 이거 진짜 내 전문. 나는 무슨 하는 거 아니야? 이사 축하해, 아무튼. 젓가락 좀 줄래? 그냥 드시지요. 내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길 바래. 와, 감사합니다. 좀 이거 덜 쓴데? 이런 날 큰일 난다고요. 달다고 느끼는 날? 응. 전복도 있어. 와, 이거 아, 뭐야? 이게 메인이네. 아, 테이블이 있었으면 딱인데. 근데 원래 보통의 집들이는 내가 알기로는 테이블이 다 준비가 되고 저희 집이 이렇습니다 하고 손님을 초대. 그게 진짜 고정관념. 네? 그게 고정관념. 나는 고정관념을 그다 깰 생각이 없어. 네? 나는? 나는 고정관념 안 깨도 돼. 오케이. 아! 빠졌어. 아니. 고정관념. 왜 그래? 너무 고지식해. 우리 약간 응? 우리 약간 아저씨들 같아. 응? 소주잔. 너 벌써 알딸딸 하나임? 진짜? 손님을 이렇게 푸대접하는 경우가 있나? 서른 되면 어때요? 서른 되면? 약간 겁나잖아요. 나는 근데 서른 되고 좋았어. 난 겁나. 왜 겁나? 20대가 끝나는 거잖아요. 응. 내 20대가 끝난다고 약간 이런 거? 약간 슬픈 거지. 슬픈 게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 약간 시작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난 좋던데? 지금도 좋아. 그리고 너무 20대 때는 모르는 게 많잖아. 매 순간이 다 시행착오니까 너무 힘든 거지, 그런 게. 근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30대는 좀 약간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더 좋다 이 생각이 들어갖고 난 20대 만약에 가라면 절대 안 가. 아까 오는 길에 갑자기 숙소 살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방에서 6명 자고. 아니 어떻게 그랬나? 지금 하라면은 못 할 것 같아. 나 해. 왜? 20대 초반이잖아. 이렇게 20대 초반에 집착해? 어린 게 좋아. 그래? 네. 이건 이미 충분히 멋있어, 지금도. 나 진짜 서른 되기 싫어, 솔직히. 응? 유튜브 시작한 게 내 29을 기록됐으니까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겠다 싶었지. 앞자리가
3으로 바뀐다는 게 무서운 거죠. 와, 근데 나 진짜 취했어. 테이블이 지금 한 달도 넘게 안 온 거지? 나 같으면 빨리 이렇게 그냥 비슷한 한국 제품으로 했겠다. 나 고집 대박인 거 알잖아요. 근데 버텼는데 오긴 왔어. 유리랑 다 왔는데 놓는 그 프레임이 안 온 거예요. 딱 하나. 나라가 어느 나라에서 오는 건데? 미국. 미국 어디? 시카고? 묻지 마요. 짠. 브이로그 하니까 어때? 좋아? 어려워. 어려워? 왜? 어떤 게 어려워? 생각보다 찍을 것도 너무 많고요. 아, 뭐 설거지를 해.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한 다음에 가서 끄는 그게 너무 현타. 처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나가가지고 하지마 진짜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찍은 다음에 내가 또 꺼. 아니 진짜 내가 진짜 대단하다니까 찍는 사람들. 어떤 유튜버는 내가 봤는데 차가 세워져 있다가 무앙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 주차장에서 찍어서 그거 어떻게 찍었어요 하는 브이로그야. 다시 이렇게 뒤로 가서 주차한 다음에 진짜?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찍다가 본인 루틴을 총 3번 찍었어. 근데 3번 다 날렸어. 누가 집에서 모자 쓰냐? 자기적이야. 아니 바닥에 흘렸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짠짠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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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짜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배달의 민족 킨 다음에 일단 돈가스 하나로 부족하니까 시즈가스랑.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너한테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 나 일하고 있을 때 배달 시킨 거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지 마. 거의 아무거나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 나지. 가끔 가다 이런 생각 든다. 얘는 이거 나한테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걸 리뷰를 올려 그냥 차라리. 완전 오늘 과음이네. 오늘 집들이니까. 잘 나오는 거 안 돼? 잠깐만. 내가 무슨 그런 사람인가? 어떻게 나와? 다란툴라 그거 같지? 나?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너 요즘 무슨 노래 들어? 요새. 진짜 왜 그래? 윤도현님의 사랑했나 봐요? 소주 6병짜리. 건가와 오늘의 끝으로 난 집들이 같은 거 나랑 가끔하자. 진짜 나는 그냥 혼자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자는 게 내 취향에 맞아. 어허. 만져봐. 여기만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이거는 추워 아니야? 누가 무슨 누가 이렇게 해? 이건 아니잖아. 나 오늘 솔직히 계획이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포도주가 와인 치즈랑 해가지고 이게 뭐야? 테이블 왔을 때 또 한 번 집들이 오늘로 끝났어. 우리 집 아무도 못 들어와. 풀피스 있었네? 몰랐어요? 아니 네가 감췄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 이렇게 가벼워? 언제 먹었어? 나 먹은지도 몰랐어. 짠짜잔 지금 이거 다 찍고 있는 거야? 껐어? 찍고 있는 거. 자, 그렇게 시키지 말자고 막 난리를 치더니. 나 제일 잘 먹어. 나 로제 떡볶이 좋아했었네. 나보다 많이 먹어.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디가? 일단 5분만 누워있게. 뭐, 나 5분만 있다가 일어나서 먹을게.